국회 법률재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의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고 봤죠.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법률재정행위 자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할수 있다. 심판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처분에는 입법행위 넓은 의미의 플러스 모든 행정 처분, 기타 등등 행정 처분,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이 입법 행위도 다 포함된다. 이 처분에는 피청구인 처분에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에는 입법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이제 이원 법률 심판권이나 좀 차별을 위해서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요. 국회는 이 법률 제정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법률 제정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예외적으로 원래 장래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쟁의 못 하는데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확실하게 그 장래 처분이 예정돼 있고 침해할 위험이 커가지고 아주 보고할 필요성이 엄청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 할수 있다.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장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장래 처분에 의해서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권한 사전에 보호해 줄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법률안 제출행위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사전행위죠. 사전행위고 내부적 행위죠. 법률안 제출행위는 입법일 하나의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다. 권한쟁의 독자적 대상이 이게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 권한쟁의 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는 건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여야 돼요. 이런 행위로 볼수 없으니까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 같은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 이런 사전준비행위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 아직 법으로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가결 선포행위도 없었고 하는데 그래서 요그 가정 중에 하나 있는 사전 준비 행위인 요 법률 제출 행위만을 따로 떼어놔서 권한쟁의 할수 없다고 본 거죠. 권한쟁의 심판 대상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다. 요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법률을 제출하는 건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니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부작위도 처분에 여기 나와 있죠. 좀 전에 봤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수 있다고 봤잖아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된다. 부작위에 대한 건 원래 그런 거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하려면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을 걸요 한다.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자기 의무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침해받은 경우에도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죠. 법률도 포함된다고 봤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재 있는 경우에 할수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 할수 있다.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법에 있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도 포함된다. 국회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가 의원의 심의 필요권을 침해하는지 아까 봤던 그 동의권에 대한 국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게 할수 없다고 봤죠. 제3자 소송당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조약 체결 행위가 자, 이거는 심의 피효권을 침해하는지 이거는 심의 피효권, 동의권이 아니라 본인의 심의 피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심의 피효권은 자, 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이 돼야 본회의나 자, 위원회의 의원이 상정이 돼야 이제 침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심의 피효권 침해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봤죠. 조약 체결 행위가. 자,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 국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가 침해됐다고 할 것이지. 그렇죠. 이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지. 자,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피고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자, 국회의 심의 피고권은 국회 본인의 의안이나 상정되거나 자, 의원회로 부여되거나 했을 때 이제 심의 표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상태가 놓여져야 돼. 심의 표결할 상태가 되어야 이거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자, 그래서 심의 피고권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이거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본인의 국회의 동의권 침해가 아닌 이제 국회의원 개인의 이제 심의 표결권 침해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 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이 이제 대내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지. 그렇죠. 이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심의 표결권은 침해될 수 있죠. 자,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의 대외적 관계는 침해될 수 없다. 자, 결국 이거 국회 내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잖아요. 심의 표결권은 의안에 대해서 심의 표결하는 거니까 자, 국회 본회의나 의원회 이런 데서 의안이 발의되었을 때 부의되었을 때 심의 표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그럼 대내적 그 회의에서 그래서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심의 표결권 침해된 가능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요 관련 문제니까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할 수 없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이 법률한 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자,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해 보여는 자, 권한으로서의 성격, 자, 권리가 아니죠.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법률한 심의 표결권, 법률한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죠. 자, 권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반대 토론 없이 진행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효력이 어떻게 되냐? 자,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전체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 표결 전체를 진행한 것. 자,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자,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 원칙, 자, 회의 공개 원칙 등 자, 국회 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 자, 가결 선포는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자, 국회법에 보면은 이렇게 의결로 자,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자, 의결이 필요하죠.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려면. 근데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침해했지만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모든 경우에 다 그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 험난한 입법 과정 중간중간에 이제 법률이 위배되는 상황이 꽤 많이 생긴다고 봤죠. 자, 그래서 무효로 하려면 이렇게 다수결 원칙이나 예, 회의 공개 원칙 이런 원칙에 대한 이제 위배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이런 위반이 있어야 이제 무효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의 법률안 의결 전차에서 자, 중간 처분 별도의 판단 대상을 삼아야 하는지 아니라고 봤죠. 자,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자, 법률안 의결 절차의 종결 행위로서 자, 이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이르기까지 자, 1년의 심의 피고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그렇죠. 이 가결 선포 행위만 다투면 이 1년의 모든 절차상의 하자를 다 다툴 수 있죠. 자, 하나의 법률 의결 과정에서 자, 국회의장이 행한 자, 중간 처분 자, 국회의장의 중간 처분에 불과한 자, 반대 토론 불허 행위는 자, 별도의 판단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별도의 판단을 대상 삼을 필요가 없죠.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법률안 가결 선포에 이거 심사하면 그러니까 요 별도의 판단을 담을 필요가 없다. 중간 처분은 자 기관임사무 집행하는 자 기관임사무예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가 권한쟁의할 수 있는지 자
할 수 없다고요. 봤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자, 기관 임사무. 자, 기관 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자, 권한쟁의 할 수 없다. 기관 임사무예요. 자, 기관 임사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고 본 거죠. 본인. 이거는 국가사무니까. 자, 기관 임사무. 자, 국가사무.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해서, 이 집행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툴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다툴 수 없다.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기관이임사무니까. 기관이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 심판할 수 없다. 자, 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 선포한 것이 심의필요권 침해냐? 자, 원안과 별개의 안을, 자, 원안과 별개의 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을 선포하였더라도, 자,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자,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자, 원래 수정이라는 게, 수정안이라는 게, 이제 원안을 네,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심의표결권 침해겠지만 이걸 수정안으로 본다면.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변경되지 않고, 조금만 삭제하고, 추가하고 변경했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안으로 본 게, 이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심의표결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수정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왔지 않아요. 대신 이제 수정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게 변경한, 그렇게 원안에 대한 이제 추가, 삭제, 변경이라고 이렇게 의미하죠. 자, 그거에서 이제 국회 의장이 본인의 이제 양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수정으로 본 거는 네,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위원장이 출입문 봉쇄 상태에서 자, 왕권을 상정한 행위가 시민권 침해인지 네, 그렇겠죠? 출입문 봉쇄 상태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왕권 상정하면 당연히 이건 예, 심의권 침해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하여 자, 출입문 봉쇄한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한 거 야, 이런 거 당연히 이게 심의권을 침해한다. 자,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을 규제하는 거 자,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냐 이거 아니라고 봤죠. 자,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 네, 대학교 정원은 자, 국가사무라고 봤어요. 정원 국가사무다. 자,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다고 바로 직전에 봤죠. 자,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언 등 이런 사무는 자,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 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자, 국가사무다. 자, 국가사무로 보여야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자, 지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 국가사무니까. 자, 그래서 지자체가 권한쟁의 할 수 없다. 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국가사업이다. 국가사무. 국가사무다. 자, 그래서 지자체가 다시 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자, 예비 이전 후보지가 관한을 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 요 선정사업, 군공항, 자, 국방에 관한 사무죠. 자, 국방사무는 국가사무죠. 그래서 자, 이 선정사업은 자, 국방에 관한 사무, 그 성격에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칫 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군공항 이전 사업 아까 대학생 정원 그것도 국가사무고 야 군공항 이전 사업도 국가사무다. 국가사무다에서 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 할 수 없다. 자, 자체 권한이 아니니까요. 자 정보 전자정보 시스템에 의한 자 법률한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고 봤죠. 전자정보 시스템에 이제 법률안을 그냥 접수한 거예요. 접수한 행위. 자, 그 접수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자, 권한쟁의 했는데, 그럼 접하지 않다고 봤죠? 자,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자, 법률안에 대한 이제 위원회 회부, 자, 그렇죠? 이렇게 위원회 회부가 있거나 자, 안건을 상정되거나 자, 분회에 부의하거나 요거는 별도로 자,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자,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거. 자, 이런 거. 자, 심의 표결까지 실대 가능성, 자, 위험성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서도 부적법하다. 요 심의 필요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봤죠. 자, 법률위원회 회부되거나 자,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자, 본회의 부의돼야 심의 필요권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되어야 심의 필요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정보 시스템에 접수한 거니까 수리한 행위, 법령 수리 행위만 있으니까 이것만 대상으로는 이제 권한쟁이 청구할 수 없다. 자, 공유수면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지자체건 권한쟁이 종합 문제인데요. 자, 각군과 을군 사이에 있는 자 공유수면 자 이만의 일부 해역을 자 대상으로 자 각군의 군수가 어업면허 처분을 했어요. 자, 을군은 요 대상 해역이 이제 을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각군과 각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요. 자, 각군과 각군의 군수. 자, 이제 다 볼까요? 자, 기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보충성 문제인데요.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요구하죠.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거치고 와라 하고 했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런 게 없죠. 권한쟁의 심판은 자, 기간 소송을 거치고 와라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거치지 않고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은 적법하죠. 자, 행정소송법 45조. 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가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대는 소송은 자, 기간 소송에서 제외되는 바, 자, 아까 봤듯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권한은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자,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는 자, 원칙적, 여기 나오네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 을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봤던 그 조항이죠. 자, 행정소송법, 기간소송. 헌법재판소법 제1위 규정에 의하여 자, 헌법재판소의 관장소송은 기간소송을 제외한다. 자, 권한쟁의 심판으로 보라 이거죠. 기간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 권한쟁의로 가면 된다. 자, 따라서 이 권한쟁의 심판은 자,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 네, 기간소송 제기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자체장은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안 된다. 원칙은 부정인데, 재결청 지휘처럼, 자, 국가기관 지휘에 있으면 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건 예시적으로 봤죠? 아까 여기가 아니라고 봤죠? 예시적인 근거가 없는 바.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은 예시가 아니고, 이건 한정적, 열거적이고, 자, 국가기관 상호 간, 그거는 이제, 예시로 봤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예시로 볼 근거가 없는 바. 자, 지자체장은 자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네, 지자체가 상호간 요거는 이제 예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정적 열거적으로 봤죠. 요거랑 다르게 국가기관 상호간 그거는 이제 예시적으로 봤고요. 자, 헌법재판소가 권한 확인 결정을 하면서 자, 처분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는지 법에 있죠? 할 수 있죠. 자,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 처분 대상 해역에 대한 자, 관할 권한이 을권하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하면서 자, 처분의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자,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권한의 유무 결정, 범위에 관한 결정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 침해 원인에 대한 피청구의 처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딱 나와 있죠. 자,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기간, 이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헌법소원 이런 건 달라요. 자, 60일, 안 남아서 60일, 자, 이슬 남부터 180일. 자, 권한쟁의 심판은 사유가 있으면 안 남아서 60일, 자, 90일 이런 거 아니고요. 60일. 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자, 1년 아니고 180일이다.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네,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자, 60일, 180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장례 처분에 대한 청구 기간이 적용되냐? 장례 처분도 좀 전에 봤죠. 예외적으로 장례 처분도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기간 적용되냐 장례처분은 아직 처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청구기간 이게 예, 시작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남아서 6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된다. 자, 그러나 장례처분에 의한 권한쟁의 이행성 이유로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례처분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아직 장례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장래 처분은 아직 예를 들지 않은 거니까 청구기간 이게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청구기간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자, 심판 이익이냐?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원래 권리 보호 이익이 다 권한 제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제 상태가 종료됐다면 심판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자 반복할 위험, 자 헌법 질서 소홀, 그죠? 필요한다고 보면, 자 해명이 필요하다 보면 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권한 제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보죠. 권한쟁의 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 자, 원칙적으로는 심판 이익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자, 같은 유형의 침해 이익이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자,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자, 헌법적 해명이 기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자, 심판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어요. 권한쟁의와 마찬가지다. 자, 아까 봤듯이, 근데 탄핵 심판에서는 또 심판이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거랑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 가처분 허용되는지, 아, 또 나왔네요. 자, 정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권가, 그 권, 정권의 권이네요. 권한쟁의 심판도 가처분 인정된다.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받았을 때, 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자,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권과 권, 가처분 인정된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정권과 자, 국회의원직 상실 시 권한쟁의 심판 종료되는지. 자, 종료된다고 봤죠? 국회의원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봤어요. 자, 국회의원의 법률한 심의 필요할 거는 자,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것이다.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그래서 수개될 수 없다. 이게 뭐 상속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자, 국회의원직 상속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개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 요 심의 필요할 건 법령 심의 필요한 건 자, 일신 전속적인 거니까 예, 수개될 수 없다. 이 권한쟁의 심판 절차. 따라서 자, 국회의원이 입법권 주체인 국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한 심의 필요할권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가 심판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 심판 절차 종료. 국회의원이 상실한 경우 그래서 심판 절차 종료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심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제 상실뿐만 아니라 사망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권한 심판 절차 종료된다고 보죠. 자, 국회의원 심의 필요할 거는 선에서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자,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 따라서 자, 권한쟁의 심판은 자, 청구인 사망과 동시에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의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야, 이것도 전문 문제죠.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자, 이런 처분 취소 결정 할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자, 그 처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 이미 생긴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제3자 보호를 위해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자, 결정, 모든 결정이죠.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결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모든 결정은 자,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를 자, 기속력, 기속한다. 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의 처분을 자, 취소하는 결정도 할 수 있는데 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